이제 땅이라는 뜻과 아리움이라는 용기라는 뜻을 합성한데요. 이 작은 유리 용기 안에 정원을 만든다고 때문에 바깥 출입 좀안 됐었는데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집 안에 들여놓으면 정말 좋겠네요.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좋아 보는 거는 이제 뭐 피규어를 이용한다는 미니어처, 작은 미니어처를 이용해서 아기자기한 걸 많이 바라시고요.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작은 정원 같은 분위기를 정말 원하세요. 그래갖고 집 안에서 보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바라시고요.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고 있어요. 시집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진행이 되고요. 제일 최종으로 해서 네. 설명해 주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죠?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 되는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. 네. 어머, 귀엽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이제 붙어 있는 거라 조명은 조명이요? 네. 아, 그 안에 이게들도 네. 다들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빛이죠. 뭐 아. 음지에서 빛을 네. 안 보고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네. 얘네들도 반사광을 받고 다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LED 등이 또 환기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등도 저희가 뚜껑을 우와. 닫아서 밀폐도 되지만은 열어서 빛도 줄수 있는 우와, 이런 좋다. 것들도 나오게 되는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. 거죠. 네네. 우와, 이 예쁘다. 조명도 이끼 같은 경우에도 LED 조명 같은 하루에 한 7시간 그 정도 오, 쓰게 되거든요. 네. 안 그러면은 식물 이것도 용기에 이제 안에다 물을 주고 이런 물때가 앉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물때 물때 방지를 위해서 슉슉 무슨 그런 게 있나 이게 이제 봐요. 이거 차량에 많이 쓰는 건데요. 아, 차량용 차량에 물탱크. 보면은 물다막 맺히고 이러면 이것들 잘 흘러내리라고 물을 발수 코팅제, 뿌리더라도 발수 잘 코팅제. 흘러내리고 잘 닦이거든요. 선생님, 긴장을 안 하시네요, 전혀. 늘리시는. 처음입니다. 아우, 뭐. 당황하지 않고. 밀폐가 되기 때문에 안에서 습기가 발생하고 습기가 다시 내려가서 그 물로 다시 중요합니다. 살아나고 직산작용이라서 이 안에서 모든 게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 지구네, 거기가. 그래서 우선 배수총을 만들 때는 저희 같은 거뭐 지금은 작은 용기라서 그런 나 화분 심을 때 같은 것들도 사용하고요. 지금 이거 숨돌이라고 하는데 숨돌 숨 쉬는 돌 숨돌. 숨 쉬는 돌이 돼가지고 이걸 숨 쉬는 돌이랑 숨돌을 사용할 거고요. 예, 저 같은 경우는 숨돌 같은 경우에도 1cm 정도 제가 1cm. 이 용기 자체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? 붓으로 뭐 하신 거예요? 아 평.